약 2000년 전 한 구석진 마을의 시골 아낙네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에 가서 자라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 뒤 그는 3년 동안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이나 신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책을 쓴 적도 없고 사무실을 차린 적도 없고 가족을 거느린 적도 주택을 소유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태어난 곳에서 300km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대개 위인들에게 따라다니게 마련인 이 모든 일들을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런 신뢰의 요인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직 젊을 때였었건만 여론의 흐름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고 그는 적에게 넘겨준 바 되었고 법정에 서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합니다. 결국 그는 한 죄인과 맞바꾸어 달라는 군중들의 외침과 함께 그를 심판했던 심판관마저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두 강도 사이에서 죽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사이 그의 형 집행자들은 마지막 하나 남은 그의 재산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은 그가 땅에 살 때 입고 다녔던 소박한 옷 하나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한 인정 많은 친구가 내어준 타인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러나 사흘 후 그의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선포했던 대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 20번의 세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전 인류의 중심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AD와 BC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매주의 첫날 바로 주일은 그를 기념하는 날로 구분되어졌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절기에 그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교회의 첨탑에는 그의 십자가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사람이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노래와 책과 시와 그림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대학과 병원과 고아원과 그 밖에 다른 기관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한 사람을 기념하여 설립되어져 왔습니다. 지구상을 진군했던 육군과 오대양을 항해했던 모든 해군과 호령했던 모든 정부들과 백성들을 통치했던 모든 왕들 그들을 다 합쳐놓아도 이 한 고독한 인생만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줄 수 없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서 사랑의 왕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문이 열려지며 그분이 전해지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이신 그분은 오늘 우리의 노래 가운데 계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이 되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